어려워. 야, 차 어디다 대지? 아니, 누가 근데 차를 이렇게 댔어요? 그니까. 내 거 이거부터 넣어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올리면 안 돼? 어, 올리면 돼. 제 차입니다. 자전거에서 시작해서 투어링까지 왔습니다. 운전할 일이 많이 없긴 한데 공연 때문에 몰고 오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또 오늘은 세이브 아워 스테이지 공연이 있는 날인데 간만에 봄도 되고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설레고 좋습니다. 올해 첫 번째 스케줄. 올해 그치? 첫 번째 스케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따가 한 시청 한 200명만 해라. 아, 차에 장비 싣고 지금 공연 가는 게 얼마만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제주도 이후로 처음인가? 작년 언제지? 이게 11월? 11월. 저 얼마 전에 낸 싱글 있어요. Walking on the Sunset Glow. 그거 오늘 처음으로 실제로 연주하는 날이에요. 네 핸드펜이 와야 완성인데? 애쉬 형은 기타를 지금 새로 만들었잖아요. 당초에 저희 계획은 오늘 형은 새 기타, 나는 새 핸드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올해 시작을 약간 그걸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커스텀을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공연 때는 저희들의 새로운 악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면은 곡도 좀 더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아, 진짜 멋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스케일이에요, 그거. 그 제작자가 막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가지고 지금 냉면 먹으러 갑니다. 약속했다. 자, 을밀대 그 전설이 있어요. 저희가 을밀대에서 팀 결성을 했었어요. 지금 좀 오글거리는 얘기긴 한데 제가 그때 형한테 존댓말 쓰던 시절, 어려웠던 관계 시절에 을밀대에서 밥을 먹자고 하고 베니멀 다이버스 결성해서 내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월드뮤직 밴드 만들어 볼 생각 그랬더니 형이 바로 이제 오케이를 해서 여기서 조원결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을밀대는 되게 소중한 곳이고 짠! 자, 저희 밥을 먹었고 로타리 과자점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싸웠어요. 지금 사과하러 가는 거기도 해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론 어렵고 그래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해외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올해 몽골도 지금 갈지 말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긴 한데 대충 들었어요. 불화를 쳤다고요? 아니, 불화를 지금 부모님도 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애니멀 다이버스 힘들어 죽겠는데 잘 보겠습니다. 제 사과를 받아줄 건가요? 내가 망한 티켓 샀다고. 아, 티켓을 샀답니다. 오늘 세이브 아워 스테이지 제 사과를 받아주겠습니다. 말 자꾸 돌리는데? 제 사과를 받아주겠어요. 둘이 있을 때 이거 제가 잘하겠습니다. 비틀즈 노래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위에 정말 그 잔디처럼 깔려있고 딸기로 이렇게 만든 건데 나한테 헌정하는 메뉴예요. 아, 진짜? 자, 잠시만요. 이거 다시 한 번. 유튜브 찍 촬영 중이라. 자, 이거 다시 한번 비춰줘 봐요. 정진 대표님 맞죠? 이거 저한테 헌정하는 메뉴 스트로베리 필드 포에버. 네. 아, 진짜 왜 그러냐. 아, 죄송합니다. 방정 떨어서. 네. 남자 둘이 이런 거 오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사실 저희 빼고 다. 야, 나 처음에 나 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 나 두 명 같다. 두 명밖에 안 돼요? 남자 둘이 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여자 만나면 못 봤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 나는 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아, 형이랑 나를. 아, 진짜? 예, 저희 게이로 많이 오해받아요. 그렇게 보이는구나. 우리 그 기억, 저희 영국 리버풀에 공연 갔을 때 대놓고 니네 둘 퀴어냐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지방 공연 갈 때는 모텔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이제 형이랑 나랑 침대에 누워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성애 다 지지하지만 이성애자입니다. 네. 취향은 일단 그렇다라는 거. 이거 안 시켰는데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로타리 과자점의 물폐유가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약간 맨 위 클래스예요. 이게 현재 로타리 대표 메뉴 중에 하나고. 약간 광고인데 이거? 아, 그러네. 광고 포함 아, 그러네. 해야 되냐? 아니, 이거 뭐 돈 안 받았으니까 광고 포함 안 해도 됩니다. 예, 로타리 스위트의 퐁당 쇼콜라 본 메뉴인데 초콜릿이랑 이렇게 돼 있는. 예, 아무튼. 아, 이거 뭔가 약간. 네. 아, 이러니까 오해받지. 아, 이것이 바로 남자의 삶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잠깐 사방에 뭐 먹었어요? 저요? 의미 때? 야, 잠깐만.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말하면 되는 건데. 말하면 안 되는 아니, 말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말해야 될 거 안 해서. 너 잠깐 저기 있을 때 뭔 얘기였냐면 진짜 개인인 줄 알고 오해했던 사람이 두 명인가 있었어. 아,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나도 걱정했다니까, 지은이. 여자 포지션. 아,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포지션까지. 지은아, 오빠가 진짜 잘못했어. 오빠가 이런 얘기 하지 마. 그지, 그지, 맞죠? 내가 그런 거 알려줘야 돼. 내가 잘못했어. 네, 중대말 보지마. 저희 올해 가을에 결혼해요.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도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장모님 댁 가는 건데 제가 그게 좀 못마땅해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어가 근데 뭐를 너가 며칠 전에 그렇다 갈까 말까 얘기했을 때 내가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너가 안 아니 근데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해. 시간을 넘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항상 리허설 시간보다 짧게 끝냅니다. 일찍 끝내기, 제 시간에 시작하기, 타임 오버하지 않기.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안 지킨 적이 없어요. 공연장 와서 연습하지 않습니다. 연습은 평소에 하는 거고. 올해 첫 공연 이렇게 무사하게 잘 끝냈고요. 근데 그동안 온라인 공연을 몇 번 했는데 오늘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펀딩도 막 잘 이루어졌고 공연하면서는 못 봤지만 그 영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올린 것들 보면서 눈앞엔 없지만 우리 끈으로 이어져 있다 마치 워킹 온 더 선셋 글로브처럼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공연을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몸 푸는 것 같고 네, 올해 첫 기지개를 핀 것 같은 느낌 좀 많이 저희 섭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사실 이런 음악에 저희 말고 뭐 누가 있겠습니까?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누리 씨, 아 고생했어요. 아 아니에요. 생각보다 네. 되게 많이 접속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재밌는 댓글도 많았고. 네. 맞아요, 막 엄청 좋았어요. 사운드나 화질이나 되게 괜찮았어요. 아 그 정도였구나. 누리 씨 수고 많았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아유. 조만간 밥이나 같이 먹어요. 네. 아 새해 됐는데 누리 씨 얼굴도 못 보고 계속 그래가지고 진짜 고마워요. 그것도 오늘 또 다 모니터링하고 뭐하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느라 공연 중간에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스태프들밖에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새로운 팔로워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올해 제일 잘한 일은 막 애니멀 다이버스 발견한 거 막 이런 그 포스팅을 보니까 막 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묘하고. 이게 또 온라인 공연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새로운 사람들은 네. 더 유익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조만간 또 온라인 한번 해야 되겠어요, 누리 씨.
그렇지. 유료 영상이니까 또 보기 힘든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해. 네. 온라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약간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외워가셨어요? 막 누가 프로포즈 띄워놨냐고. 워드로 써가지고 겁나 외웠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같이 형이랑 한번 네. 봐요, 우리. 네, 마무리 잘 하시고 기분 좋게 네. 들어가세요. 그래요, 누리씨. 알았어요. 또 연락할게요. 고마워요. 네. 저희 매니저 누리씨랑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는 공연 중간에 앞에 반응을 알 수가 없어요. 앞에 이제 카메라랑 스태프들밖에 없고. 근데 공연 끝나고 내려와서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뭐랑 열었는데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팔로워도 엄청 늘어났고 스마트 스토어에 앨범이랑 티셔츠도 올려놨는데 그 주문 들어왔다라는 막 그런 거 메시지도 오고 막 이러니까 엄청 뿌듯하고 좋은 취지로 한 공연인데 반응까지 좋으니까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러네요. 저희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을 뿐 우리 참 되게 경쟁력이 있는 팀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잘난 척은 오늘만 하고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면서 저희가 또 뭐 또 온라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라도 기획을 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게요. 아무튼 오늘 그리고 봐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 저희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무튼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네.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공연장에서 또 실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유일무이 팩트 정신승리 멘트 아니고요 진짜 팩트 유일무이 저희는 계속 갑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 형 진짜